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와 있는 줄 아세요? 서울 시민 천만 명의 발디디고 있는 서울 메트로 차량 기지 정비하시는 귀한 곳에 와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 기덕 선교회가 있는데 정말 이 귀한 분들 와서 격려드리고 만나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나눠드리고자 요청이 와서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인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만나러 갈까요? 오세요. 송은주 집사님이 신방 신청하셨는데 어떻게 신나? 신납니다. 여기 혹시 송은주 집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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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쪽에 어떻게? 운전실에 들어가시면 돼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니요. 네. 아, 안녕하세요. 송은주 집사님? 예, 예. 아유.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미라클 아워의 신방을 시청하게 되셨어요? 예. BTS 미라클 아워 방송을 보고 우리 신정 선교회도 어떻게 하면 좀 부흥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는 분야를 헌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했었고요. 또 이렇게 같은 이제 정비하는 우리 동료들과도 안전하게 이렇게 근무하고 작업 가운데서도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는 계속 서울 메트로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런 귀한 사역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는 거는 제가 요번에 알았어요. 겨울이라 추운데 많이 힘드시죠? 저희 근무 여건상 네. 저희가 휴식 시간, 그 잠자는 시간이 2시간 40분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저희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2시간 40분 이상은 못 주무시는?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하시면 졸리지 않으세요? 예, 많이 졸립니다. 그렇죠. 새벽에 칼바람이 있고 네. 그런데 보면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면도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저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보면 큰 사회를 생각합니다. 네, 진짜 그래요. 이 천만 명의 목숨이 여기 달려있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전도와 복음은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독 선교회를 여러분께서 30년 전에 시작하셨고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면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 귀한 기독 선교회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자리에 계십니다. 하루에 누가 천만 명을 만납니까? 하루에 서울 시민 천만 명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28장 19절 가서 제자 삼으라 할 때는
우리는 나는 매일 이걸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일만 하지만 나는 선교지 나가서 선교해야겠다 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듣다 보니까 와, 나 하루에 4천명, 5천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책임이 내가 매일 이거 붙잡으면서 아버지 지금 내 손에 지금 5천명이 달려있는데 아버지 이들을 지켜주신 물론이지만 아버지 이들을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이들을 보호해주세요. 한 번이 그러니까 하루에 4천명이 아니고 한 번에 4천명, 5천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 2, 3, 4, 5, 6, 7, 8, 9, 5, 6까지 모두 다 합친다면 하루에 적어도 천만 명을 여러분 손에 지금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너희 가서 선교할래? 가면서 선교할래? 가서 전도할래? 아니면 일을 해나가면서 전도할래?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전도랑 선교는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 1호가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어느 누구보다 내가 가장 오직 예수가 필요하지. 아멘. 어느 누구보다 가장 내가 오직 예수가 필요한 자예요. 아멘. 내가 매번 내 입에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살리라, 예수를 살리라 이런 생명의 말씀을 내가 할 때 제일 가깝게 내 목소리를 듣는 자가 나예요. 내가 듣고 있어요. 내가 먼저 변하니까, 내가 먼저 오직 예수, 내가 먼저 내가 살아나가면서 나에게 전도를 하니까 그 오직 예수를 만나면 나의 가정, 직장 동료, 우리 교회, 졸지에 천만, 서울시내, 그리고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5천만이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되기를.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온 것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남에게 아닌 나에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승부를 걸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오직 예수님으로 승부를 걸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직장 동료 이웃들 또 지나가시는 또 우리 서울시민들을 전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어가는 저 영혼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날마다 기도할 것 같아요. 감사했습니다.